내일은 영주로 출근하는 날이다. 평소 같았다면 당일 아침에 출발했겠지만 자유남편, 아 아니 여유 있게 하루를 시작하고 싶었다. 평일 오후 한가로운 사람들의 모습, 왜 이렇게 꼴보기가 싫을까?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2시간, 청량리에서 영주까지 가는 시간을 생산적으로 보내기 위해 요즘 대세인 ESG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우리가 글로벌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역시 남녀노소 불문 최고의 수면제는 책이다. 지금 나는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야식을 먹을까 말까에 이은 걸어갈까 말까. 하지만 따뜻해진 날씨, 얇아지는 옷, 두둑한 인격은 왜 옛말이 된 것일까. 슬프지만 10분밖에 걸리지 않는 곳이라고 위로하며 발걸음을 옮겨본다. 영주에 새로 생긴 스택스는 소셜벤처 업무 공간인 줄만 알았는데 비즈니스 레지던스가 있다고 한다. 스테이. 이름만 들어도 머물고 싶은 공간이다. 잠이 솔솔 올 것만 같은 푹신푹신한 침대, 햇살 따뜻하게 들어와 책 읽기 좋은 공간. 어서와, 호캉스는 처음이지? 아, 레지던스니 레캉스라고 해야 할까? 지난주에 GPL이 약 올리듯 보내준 먹방 영상을 보고 꼭 오고 싶었던 곳이다. 텍사스 BBQ 맛집이라니. 하지만 혼자 먹을 수 없는 양에 깔끔하게 포기하기로 한다. 사장님, 라면에 맥주 한 잔 부탁드리겠습니다. 와이프가 그리워 맥주로 외로움을 달래본다. 온전히 나 혼자 먹는 라면, 그리고 입가심으로 시원한 맥주. 이런 게 행복인 걸까? 어? 몇 시지? 아, 집이 아니구나. 집이었다면 출근 준비로 바빴을 텐데 이렇게 여유로운 아침이라니. 분명 출근이 코앞인데 마치 연차인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은 무엇? 11시 미팅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오전 근무는 스택스에서 하기로 했다. 커피 스멜. 커피에 디저트가 국룰 아닌가? 웬걸? 아쉽게도 카페는 4월 오픈이라고 한다. 이곳은 다음 달에 오기로 하고 우선 일이나 하자. 나는 요즘 다음 주부터 들어가는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이 없는 상황이다. 프로젝트 시기에는 힘들지만 끝마치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느낌? 계절이 지남에 따라 성장하는 나를 보며 하루하루 성취감과 보람을 느낀다. 그런데 계절이라. 봄 두릅은 금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영양소의 끝판왕이라고 하던가? 참 농부가 땀 흘려 정성으로 재배한 땅 두릅을 담고, 이것도 맛있을 것 같고 저것도 맛있을 것 같고 맛 좀 볼까? 산지 직송 직거래가 가능한 루트. 마음이 푸릇푸릇해지는 것 같다. 회사로 가야 할 시간이다. 알차게 보낸 오전 시간, 오후는 나에게 또 어떤 미션이 주어질까? 일과심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스테이. 잠시였지만 너무나도 완벽한 워케이션. 굿이었다.